그 원자 핵에 나와 있죠. 원자 핵. 원자 핵은 알다시피 양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고요. 또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되어 있죠. 전자. 전자는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는 걸 전자라고 한다고 우리가 배웠었죠. 그 전자의 전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전자의 전하. 전자 전하 있죠? 전하가 전자의 전하량이 얼마라고 그랬죠? 1.60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라고 했죠. 그것도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전자의 질량은요? 전자의 질량은 9.109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이라고 그랬죠. 그것도 좀 기억을 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밑에 가면은 운동할 때 질량이 나오거든요. 질량. 그것도 그 수치를 기억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M은 노트 1- C분의 V의 자승에 자승분의 M0 질량 그 나와 있죠. 그 식만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식. 자주 보시면 이제 기억할 수 있거든요. 그 앞에 것만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 것만 기억을 해 주시고. 또 그 밑에 보면은 비전하라고 나와 있죠. 비전하. 비전하 뭐냐면은 전자의 질량하고 또 거기 보면은 전자의 정지 질량과의 관계를 질량하고 전자의 비율 관계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식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데 1.759 곱하기 10에 11승 쿨롬이죠. 그걸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전자의 에너지가 있죠. 에너지는 1 일렉트릭 볼트. 에너지는 1 일렉트릭 볼트입니다. 그 단위는 줄이고요. 그것도 마찬가지. 1.60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줄이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이제 그 시험이 나올 수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한 개 전자니까 1볼트인데 예를 들면 시험에는 100볼트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100 곱하면은 10에 마이너스 17승이 되겠죠. 그거는 이제 시험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걸 좀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은 가전자. 가전자 우리 배웠었죠. 가전자가 뭐죠? 가전자? 겉에 보는 전자. 가전자, 최외각전자. 최외각전자를 가전자라고 해요. 최외각. 예를 들면은,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고 있는 거. 가장 외곽에 돌고 있는 전자를, 이런 전자를, 가전자랍니다. 가전자. 가전자. 여기 있다가 이 전자가 밖으로 나가버리면은 무슨 전자죠? 자유전자. 자유전자. 나갈 수 있는 전자. 왜냐하면 이 원자 핵에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전자. 그게 가전자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닐 보어의 가설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양자와 조건들. 그 뒤에 보시면은 쭉 넘어가셔가지고 그 13페이지를 보면은 양자수가 나옵니다. 주양자수. 슈뢰딩거라든지 뭐 양자, 파동양자라든지 설명했던 과학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넘어가셔서 다음에 문제 풀 때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파울리의 베타율이 있습니다. 파울리 베타율. 파울리 베타율.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이러한 구조를 만들었어요. 설명하기 위해서. 파울리 베타율. 그런데 그분 설명에 하면은 각 궤도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는 한 딱 정해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분 얘기를 여기 써놨거든요. 거기 보면은 원자 내에 전자 배열을 지배하는 원리다 그랬어요. 두 개의 전자가 동일한 양자 상태에 있을 수 없다. 궤도마다 다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죠. 거기 보면은 그 박스에 보면 그런 얘기 있죠. 한 개의 전자계 내에
어느 두 전자도 동일한 양자 상태에 들어갈 수 없다. 딱 정해진 것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밑에 이제 식이 나오죠. 총 전자수. EN의 자승계라는 얘기죠. 총 전자수가 이게. 첫째 궤도. 여기 들어가니까, 들어가면은 딱 두 개 들어가고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외곽 전자가 네 개예요. 그렇게 다 정해졌다는 얘기죠. 그게 파울리 베타율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만 일을 해야 돼요. 굉장히 깊이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꼭 외워야 될 것만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를 보면은 빛의 파동, 빛의 파. 빛이 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음파라든지 이런 파가 있어, 파가.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대표적인 현상은 반사라든지 간섭이라든지 회절 편강이 있기 때문에 파동이 있다니. 이게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에서 빛의 파동과 관계가 없는 거. 제가 세 개하고 다른 건 된다든지. 아,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 간섭하고 반사되고 회절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파동과 관계다. 파. 파.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하면 되겠고요. 그 정도만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